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스카니아 350억 히어로 템세팅 2회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창고 있을텐데 어딨더라. 아, 여기 창고 안에 있는데. 아, 일로 가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3분간. 일단은 저희는, 아, 코인 없으신가? 코인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애점이 없네. 애점 써야겠는데. 차차? 아, 있네. 아, 가격 보소. 애점은 써야 되겠다. 왜 그거 뭐지? 아, 근데 경부 이건 다 언제 써요? 되게 많던데. 시가 낮은거부터 쓰시지. 너무 많네. 두배 쿠폰 열심히 사냥하셔야겠어. 아, 사냥하려고 지구방위 본부에 있었던거 아니었습니까? 아, 기간이 완료됐다고. 이런것도 다 파시지 가지고 있어요. 소울 가방도 좀 열어놓고. 아, 뭐 사야 되는 다 정리 한번 합시다. 무기 숄더 마이스터 이어링 살 수 있으면 사고, 마이스터링 벨트 펜턴트 샀죠. 마이스터링 멈추기 아까 어떻게 구대 귀걸이 1, 2, 3, 4, 5, 6, 7, 8, 9, 10, 11 열어. 아, 근데 히어로로 두 손 던기 이런 건 안 좋습니까? 안 좋겠네요. 역시 히어로는 두둥 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국가 아이템이 확실히 잘 안 팔리긴 안 팔린다. 135 최다 주급이네. 아, 이게 장사 들어간 거예요? 야, 씨. 130억에 사가지고 160억에 올려놓은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맞네. 와, 요런 장사꾼들을 만나 아주 좋습니다. 이건 아닌가? 아, 이건 아니네. 장사꾼은 빨리빨리 하니까요. 이거 본 것 같은데? 아, 이건 80억짜리였는데
78억으로 줄어들었군요. 아, 가이드는 안 되지.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까? 하루 만에 밖에서 팔렸다고. 저도 해봤어요. 제 거는 이제, 아, 나도 히어로 보조무기 했었는데. 아, 센츄리 아닌가? 모자리 뭐야? 아, 이건 팔라딘인데? 아, 버추스 배드. 맞아, 맞아.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저는 120억에 팔았거든요. 어, 100억 5천만 원에 주고 120억에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이게 또 장사권의 손에 들어가서 144억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지요. 아, 보조는 좀 깔끔한 게 없네. 어, 그럼 사냥용으로 06퍼라도 하나 일단 맞춰 놓을까요? 다시 팔면 되던데. 어때요, 분주님? 사냥용으로 06퍼 하나 사가지고 해놓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공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좀 유니크 요런 거 사기는 좀 그렇고. 어, 사냥용으로 하나 삽시다. 사냥하셔야 되니까. 아, 힘급하 아쉽습니다. 아, 지금 공육포만 띄울라 그랬는데. 아, 나왔다. 메달 교체 한번 해주고요. 이건 애잔 바를게요. 어. 거긴 써야겠다. 일단은 큐브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사냥할 때 뎀욕부 상관없죠. 무기 보조는 일단 킵하고. 아, 이것도 자기 이상하네. 아, 띄어져 있는 거 사는 게 참 좋은데. 85의 공격력, 45. 가이스 5. 혹시 가이스 많이 신경 쓰나요? 그래도 몇 이상이면 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신경 안 쓰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아, 이것도 저희가 봤었는데 안 샀잖아요. 이거 왜안 샀었냐면은, 아, 이게 좀 별거 아닌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공격력이 원래 17성일 때는 공격력 52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력이 1이 부족해가지고 찝찝해서 안 샀거든요. 저희도 봤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찝찝해가지고, 01이 뭐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래가지고. 근데 가격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보면은 또 잘 했던 거, 샀어야 됐나 싶긴 하네. 좀 찝찝해가지고. 물론 큐브도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엣은 이제, 가엣 0짜리가 있어요. 너무 천차만별인가? 와, 장교불이네. AD 두 줄에다가 레전더리 크리스탈샵인데. 아, 이거 사면 안 돼요? 40억인데? 살만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윗점이 좀 그렇긴 한데, 아, 백고추홉에다가, 가있어, 완벽하고. 요 아이템 추천하고 싶네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 할만한데? 오스텍도 57 있고. 윗잠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나중에 돌리는 거. 지금 당장은 돌리기 좀 그렇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땡기는데? 40억 정도면은, 사볼만해요. 사볼만해. 사볼만해. 아니요, 그냥 사볼만 해요. 이건 사볼만한 것 같아. 근데 딱 돈이 있었네. 일단 돈좀 가져오자. 이거밖에 안 남았다. 아, 무기보조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나머지를 조금 날려야 돼요, 이제부터. 무슨 말이냐면은, 유니크 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좀 움직여야 될것 같네요. 나중에, 일단 쓰다가, 이거는 나중에 바꾼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 윗잠만, 윗잠만. 이왕이면은 공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게 좋긴 하지. 공사의 힘사? 공사의 힘사라. 아, 근데 좀만 더 주면은 레전더리 돌고 올수 있는데. 그것들이 전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25억이잖아. 좀만 더 주면은 5억만 더 주면 레전더리로 바뀌거든요. 아. 사람들이 산걸좀 보고 싶은데. 60억. 21억. 15%의 위점이. 이거 아까 본거 같은데?
아, 아닌가? 잘못 봤나? 아, 이런 것도 참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인다.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지. 07의 힘오. 이거 괜찮다.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아 보여. 07의 힘오 올랐거든? 19억 5천이거든요? 일단 이거보다 좋아.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아요. 이거보다 좋아. 아, 근데 이건 에디가 있어가지고. 근데 작 자체는 저게 훨씬 좋아가지고 더잘 팔릴 것 같은데. 아, 레전을 레전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팔 때도 절대 손해볼 것 같진 않은데? 07에 힘 올라가지고. 그리고 에디 이퍼도 있고. 잠깐만 해도 깨봤지. 그게 나 17성이니까. 무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걸로 가격 치자면은 이걸 제외하고 그래도 한 24억에서 26억 사이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후회 안할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힘 9%에다가 올텐 6%에 덱 6%. 힘 2% 달려있고, 거기에 부가추업 서비스로 이동속도 3에다가 07에 힘 5 올랐고, 거기에 덱3 올랐어요. 괜찮은 것 같아. 무리하게 너무 좋은 거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무기를 쌍레 쪽으로 갈수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좋은 것까지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가격이 아주 괜찮았어요. 무기를 잘 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으니까. 굳이 억지로 막 올릴 필요는 없지. 4에 79. 이건 안될것 같아. 30억. 15%에 에디 두 줄. 또 자꾸 이런 게 땡기면 이상한 겁니까? 18%, 5에 61축, 25. 속차인가? 야, 15억 가성비 지린. 누구요? 에어 밑줄 시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1개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저희가 봤었던 건데.
에디건도 이르기 싫었던 아이템이었지. 아 이거 어떻습니까? 의견 좀 내주실 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너무입니까? 별로입니까? 가격 24억이요. 좀 그렇겠지. 확실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패스하자. 요건 좀 그렇네. 아 근데 망토는 왜 이렇게 비싼 거냐 도대체. 에이드 공시파는 거 한 1억 정도면 사던데. 망토가 너무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아니 그럼 07에 이것도 있잖아. 아 직접 하고 싶어. 일단 킬. 아, 제 아이디였으면 직접 하겠지만 제 아이디가 아니므로 직접은 안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가 아니어가지고 제 아이디였으면 직접 해서 만들었어요. 에디터도 힘들죠. 근데 저거 같은 경우 우리가 비교했을 때 에디 공시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0초짜리가 아마 3억 정도? 4억, 비싸면 한 4억 정도밖에 안 할 텐데. 그러면은 직접 했어. 그러면은 이제 5억 정도 들어가겠지? 그럼 유장을 하는데 유장 기본이 한 2억 5천쯤 할까 지금? 그렇겠지? 아 검색해볼까? 3억까지 거의 올라가네? 3억에다가 리커버리까지 해서 한 5억 쳐주고 거기에 자까지 해서 10억을 맞춰줘. 별값을 얼마나 줄 것인가?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준다고 치면은 괜찮은데? 설마한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설마한 것 같아. 설마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설마한 것 같습니다. 마치 계산을 잘못했나? 설마한 것 같네. 세볼만하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별값 10억 줘봐. 10억에다가 아 지금 근데 30% 이벤트가 지나가지고 10억에다가 에디를 달아야겠지. 에디 1억밖에 안 했으니까 1억 정도에다가 11억에다가 유점을 띄웠어. 유점 5억 들었어. 16억에 노작을 사겠지. 노작까지 작까지 합쳐갖고 20몇억이 들었어. 한 21억 정도 줘. 거기에다가 우리가 15펄 띄었어. 아 근데 레전드를 가버렸네. 아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볼만한 거 같아. 고민해볼만하지. 딱 이 느낌이거든. 여기에다가 유점이 발렸던 상황인데 근데 요거는 에디가 두툴이란 얘기죠. 그게 문제지. 유점 가격이 비싸니까 요새는. 근데 이런 아이템도 그냥 쓸만하지 않나? 별론가? 13억 밖에 안 하네. 괜찮네. 아니네.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오묘한 아이템이긴 하다. 15억 4에 54에 04초. 추업 중요하죠. 이게 23억 1.5줄짜리 가해시 3회짜리인데 차라리 이런거 직접 장사로 해볼만 하겠다. 이거 좋다. 에디가 없어도 그렇지. 찾아봐 아래로 더 내려가보자. 너무 아래쪽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려가 과감히 내려가. 더 내려가. 이 아이템
이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인데요. 요 아이템 괜찮은데? 최근 분위기 봐봐. 25. 아 이게 초업이 그래도 비벼볼만 하지. 건 에디트 줄도 돼있고. 찾은 것 같은데요. 요 아이템 완작 다 돼있고 110초업에 대신 12%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좀만 더 찾아보자. 이 아이템 요 아이템은 에디가 2.5줄입니다 근데 추업이 이게 좀 더 좋지요. 허허 이 아이템 둘 다 가.. 셋 다 가야지 괜찮은데? 아 찐물로 계속 세 개 다시 관찰해보자. 같이 관찰해봐. 이거 안되겠어. 비교 대상이 좀 많아졌어. 좀 더 찾아봐. 일단 좀만 내려가 보자. 다른 데도 좀 보자. 35억은 좀 센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보자. 아 40억 일단은 요정도 선인 것 같아. 저희가 봤던 목록 중 합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이게 안 보이네. AD 공격력. 아유 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갑시다. 안 보여서 안 되겠네. 자 첫 번째 아이템 110에 아 공격력 110에 힘 9%에 올세 3%에 댕 6% 에디 두 줄 25억 첫 번째 사은품이고요. 에디 줄값이 요새 한 4억에서 5억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어. 노작가 그래도 한 5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럼 에디랑 합쳐가지고 작가자 하면 10억 정도에서 좀 더 들어가겠지? 그럼 20억 정도 더 넘게 들어가고 유전 바르는데 살만해. 다음 아이템 요 정도 선은 더 살만하다. 다음 아이템은 요거 아닌데? 아 요건가? 이건 18%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닌데? 괜찮은 거 있었는데? 요건가? 2억 차이인가요? 3억 차이네. 3억 차이. 104초. 아, AD가 두 줄이구나. 2.5줄이 아니구나. 그럼 저 이거요. 이 아이템 어디 갔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구매 가격 나왔습니다. 가이드 7에 돼있고 각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볼만하다. 오케이. 요 아이템 굉장히 구미가 당겼는데요. 자, 다음 아이템 앱 숄더 케이프 나머지 무기고 앱솔랩스 끝났고 워리어 아머 과감히 내려가. 거꾸로 시작한다. 200억 안됩니다. 저희의 마지노선은 진짜 좋아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건 사야되겠다 싶은 마지노선은 한 50억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패스. 안돼. 안됩니다. 35억. 에디 3줄. 15%. 5에 40%. 카루타는 한번 추업으로 3줄을 무너뜨릴 수 있지.
하루 단 한번 해볼만 하지. 그렇죠? 고민해볼만 해. 뭐 자꾸 세 줄 비싼데 미래를 봐요. 차라리 지금 템셋 한 거 차라리 22성으로 사오는 게 낫지. 굳이 조금 올려서 뭐합니까? 라잔더리 유니크. 안됩니다 안됩니다. 25억으로 유니크 두 줄하고 가져오십시오. 세 줄 안됩니다. 아 2.5줄 6에 64초 6에 64초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 5억 정도 하지 않을까? 더 비쌀까? 2.5줄까? 한 7억 하던데 8억? 15 안 될 것 같은데?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 텐데. 일단 킵. 일단 킵. 레전더리 1.5줄. 아, 레전더리 좋죠. 역시 레전더리. 이게 얘한테 지는 이유는 에디가 2.5줄인 것도 있고 추업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 우리 후자를 선택해야겠지. 아, 레이오. 레이어 패스하고요. 4에 68초.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좀 더 투자해서 또 아래 걸 산다. 미래형하고 현재 진행형이네. 고민해 볼 만하겠군요. 108초 에디 두 줄 패스. 25억은 안되고. 아 이것도 안되고요. 와 이거 같은데요. 저 찾은 거 같은데 어떡합니까. 요 가격 18억 4천만원에 모실 수 있는 이 가격. 요거 맞는 거 같습니다. 요건 사야 될 거 같은데. 5에 52초 가격 18억이고요.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사도 되겠습니까? 이건 맞는 것 같다. 이건 진짜다. 돈 많이 나오면 좋죠. 어차피 젠 백업도 해야 되고 더 이상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하시니까 돈 남으면 좋지. 아리어 팬츠 방금 거 좋았어. 느낌 확 닿았어. 이건 사야 되겠다 싶은 아이템이었어. 저희가 얼마 주고 샀죠 방금 거? 18억 4천만원. 완작도 다 돼있는거예요. 18억 4천 동 아이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와 이거 추억 좋았는데 에디만 두 줄만 달았으면 안되나? 그럼 샀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매우 아쉬워요. 방금 템은 너무 아쉽습니다. 방금 얼마 줬죠? 18억 4천만. 이거 보십시오. 이 아이템 유니크라고 하지만은 추억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그래도 100 느낌 넘은 나야겠지. 아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이거요. 108 추억짜리 에디 아쉬움이 있는데 가격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에디 두 줄 차이 한 줄 차이 크긴 하지. 자 가격 차이 한 3억 정도 빼야 되거든. 아 가격 정도가 빼야 돼. 3억 정도 빼야 되거든. 만들라 그러면 절대 못 만드는데 가격 괜찮다. 와 야 가격 괜찮네. 아,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되던데 계속. 무기하고 보조 사야 된다니까요. 돈 5억밖에 없는데 더. 이건 안되고. 살만한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저 아이템은? 교환 자체가 아직 안됐구나. 워낙 왔다갔다가 심해가지고
16에 64 에디 도주 18%. 아 이게 유니크 18%였으면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에픽 건들기는 좀 그렇네. 그러지? 이 아이템 자꾸 땡기네. 아 18% 이게 아마 레어 같은 아이템 사서 올리는 거지 않을까? 그지? 자 생각을 해보자.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건 확실하다.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어.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좋거든. 아 근데 위기가 에픽인 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 가격 차이가 3억이 넘게 나요. 이게 더 좋거든. 근데 이번엔 미래가 없어. 에픽이라서 못 올려요. 아 아주 찝찝합니다. 단점이 그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볼만 하지 나중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사면 안됩니까? 본전님 의견은 좀 듣고 싶네요. 난 사고 싶어. 난 좋은 것 같아. 가입도 8이나 되고 살만한 것 같은데 사고 나중에 팔면 되지 않을까. 아, 이 아이템. 아, 나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추억 좋지. 에디 나쁘지 않지. 에디 유니크로 돼 있어도 더 간지나지. 아, 이 아이템 땡긴다. 아, 이거 갑시다. 아, 그냥 사고 싶어. 사고 싶었어. 아, 이건 사고 싶었어. 210억 남았죠? 자 아이템 장착 예정을 한번 찾아보자. 장기벌 레전드리 무기가 생겼고요. 왜 다 안 들고 왔어요? 왜 장갑만 챙겨온 거예요? 어 우리 본주님 어디 갔습니까? 1, 2, 3, 4, 5, 6, 7 7개만 사면 되는 건가? 마이스터링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정도 생각하면 할 수 있으면 좋고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 이벤트 반지 두 개 끼는 게 일단 좋은데. 아 마이스터링 장갑은 착용할게요. 그냥 괜찮죠? 오케이. 됐고 장갑이요. 40억 40억 백구 추업에 157짜리 에디 두 줄에 레전드리 40억 크리슬샵으로 쌍카댐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벤트 반지 보통 두 개? 많이 했으면 두 개. 어, 쌍카댐 사왔고요. 45개. 혹시 맞으면 아플까봐 방어력 12%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아래는 또 에디의 방어력도 있죠. 쌍카댐 사왔고 자 모자 아 다시 모자
모자, 망토, 신발, 귀걸이. 모자, 망토, 신발, 귀걸이. 맞죠? 모자, 망토, 신발, 귀걸이. 모자, 망토, 신발, 아, 뭐라는 거. 모자, 망토, 벨트, 무기, 보조, 귀걸이. 1, 2, 3, 4, 5, 6. 6개 남았지요. 6개. 벨트부터 가보자. 펜턴트 샀어요. 저거 있는 거예요. 메커네이터. 에디 한조라고 해서 했어요. EPI 목걸이 이거 아직도 안 팔렸습니까? 가격 인하하십시오. 이거 제가 어제 뽑은 건데요. 제가 어제 EPI 목걸이를 사가지고. 내가 산 거 어딨냐? 제가 어제 작하다가. 모르겠네. 1억 3천 주고 했거든요. 근데 인정을 깠는데 에디가 아래 이탈 HP 5%가 나와가지고 011에 HP 5%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득을 본 아이템인데요. 가져와. 유니크 15% 64초업 14호. 유니크 15% 40초업 17호. 유니크 초업 좋고. 왔다! 요 아이템 찾아와. 19억짜리. 아, 저희에겐 그런 기회가 없군요. 이 아이템 좋았는데.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군요. 아쉽습니다. 24일이면 어제 아니야? 아, 엊그제네. 우리는 엊그제 이 아이템 못 봤나? 아, 좋았네. 동비열 때 비슷한 게 14, 15, 19억이었는데. 봐봐. 이거랑 이거랑 있잖아. 그럼 이걸 사야지, 그치? 6에 20초업에 07에 힘3 붙었는데. 아쉽네요. 아, 타이밍 놓쳤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아까 같은 그런 느낌의 가격, 싼 걸 가져오던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아, 다음 아이템 찾아보기 힘들 것 같군요. 아까 아이템이 너무 좋았어. 벨트는 일단 킵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고민해 볼 만한 템도 없을 것 같아. 가자. 이거 좋다. 08에 힘이 올랐네. 야, 아까 아이템 너무 좋았다. 아까 아이템이 너무 좋아 보였어. 너무 아쉽네요. 별 낮춰서 찾아볼까? 야, 아까 거 너무 좋았다. 없다, 없다. 아까 게 너무 좋았어. 4성짜리 18% AD 공식. 이런 거는 좀 그렇겠죠? 그러겠지? 일단 캠 맞습니까? 아, 43억이면 나쁘지 않다고? 뭐요? 어떤 거요? 뭐요? 뭐지? 나도 봤는데 어딨지? 팔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요. 요거 07에 힘3 오른 거. 저거 팔린 거죠. 저도 좋다 생각했는데 팔린 겁니다.
아, 혹시 별 올리는 거 죽을 만큼 힘드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사서 스타포스 4개만 올리면 안 됩니까? 죽을 만큼 힘든가요? 아, 이성에서 삼성 만드는데 13억 쓴다고. 아, 제가 잭 같은 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대타일 벨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안 해본 지 꽤 됐어. 저는 4성짜리 사서 5성 올려봤고요. 아마 제가 타일 벨트는 7성 올려봤고 그때의 기억이 안 나. 아, 50억 쓰고도 5성 무관 쓴 사람도 있다고. 저희가 원하는 거 5성인데 5성까지도 힘들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렇군요. 하긴 내 아이디가 아니니까는 함부로 한번 해볼만 하진 않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사볼만 해가지고 09짜리고 18%가 좀 아쉽긴 하고 에디 07에다가 제일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고민해봤습니다. 아, 저도 장강으로 5성 달아봤습니다. 그때 장강도 쐈는데 5성 다는 게 쉽지 않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벨트 패스. 너무 도박적인 수가 될 수 있으니까 벨트는 패스하고. 그리고 뭐가 남았지요? 낭투어 벨트, 귀걸이, 마이스터링. 무기 살 거 없는데? 아, 마이스터링을 가야 되나? 아, 마이스터링은 유니크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무기 보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는 그래도 100억씩은 생각하고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아, 모자 사야지. 그렇지, 모자 킵해. 아, 모자 사야죠. 아케인 사, 아케인 각 안 나왔습니까 이거? 아케인 어떻습니까? 100억짜리 아케인이 좋은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겠죠? 100억짜리에 그런 아이템이 있을 지금? 매지컬 자기네? 142초 후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레전드리 에픽이긴 한데 이런 건 어때요? 다 돼 있거든? 아, 진지하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 궁금해가지고. 앱솔 22성이, 아니 앱솔 17성의 쌍레를 들고 온다고 가정하에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공차에 좀 많이 나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 가격 말고, 가격 말고 예를 들자면 비슷한 가격대라고 치면은 어때요? 역시 앱솔이겠지? 역시? 그런 거겠지? 아, 140억이다. 553. 어제 쌍례가 쌍례긴 하지, 그치? 자, 아까 전에 방공공의 공공이었지. 방공공의 공공. 방공공의 공이었지? 앱솔이 더, 아케인이 더 난 것 같은데? 아케인이 더 난 것 같다. 근데 생각할 게 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옵세트가 안 되니까는 공격력 40을 더 빼야 되긴 하는데 아케인이 더 좋아 보이네.
아, 추세는 한데 돈이 없잖아요. 210억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한번 고민해 봤다. 이걸로 마무리 들어가야 될것 같군요. 아, 레전더리 유니크 2주업 들어갔고, 35, 12구, 위점 좋고, 아래점이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 위 블러드 킹 3%가 들어와 있군요. 아이, 비싼 걸로 봐봐. 안 되겠구만. 2월 2일. 아까 거보다, 아까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은. 75, 74, 2월 2일. 24일이나 지났네? 80억짜리. 와, 요게 낫네. 야. 차라리 80억이 낫다. 아, 가해실이네. 그럼 안 샀겠다. 가해실이네. 아, 이게 낫다고? 이거 뭐 나가게도 낫을 것 같은데? 가해 비슷하고? 이 아이템. 아까 거랑 비슷하네. 에디 차이가, 데미지 퍼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차이가 크긴 하지. 대신에 아까도는 보공공이니까. 이거는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시세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팔려있는 사은품을 보는 거예요. 보공된 배제하고. 아니, 뭐야, 62억. 잠깐만, 이 아이템 낮은 건데? 하하, 이것도 장사꾼의 손에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63억에 사가지고 80억에 팔았군요. 손이 안 들어간 데 같구만. 아, 그런 아이템이었구나. 야, 씨, 아주 무서운 아이템이었군. 지금 고민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더 샀을 수도 있어. 알고 보니 40억에 팔려있던 아이템이 올라온 걸 수도 있지. 때는 묻지 않았나 보구만. 아, 15억에 사간 장사꾼이 30억에 팔았다라고. 너무 싸게 팔았나 보네. 걸을 수 있는데 사야죠. 그래도 맞으면 뭐 어떡하냐, 그죠? 아, 근데 진지하게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의견 내주십시오. 아, 생각해 볼 만해. 누구요? 해피 쿠마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볼 만해서. 가격은 74억 4천, 75억 5천만 원. 장점으로는 일단은 이탈이 두 번째 나가지고 35, 12, 9가 됐고. 단점으로는 에디가 애매해요. 06퍼의 댐퍼에 힘 달려 있어가지고 애매하고요. 약간 한줄 느낌이긴 하죠. 대신 사냥할 때는 무리는 없긴 해, 일단은. 그리고 위대한 블러드킨으로 03퍼가 붙었어요. 그리고 추업은 2단계 추업, 82 추업이 붙었고, 힘 20에 대기 25. 패스? 애매하다. 톤이 갈 것이다. 그렇습니까?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 나도 보공공이라서. 그리고 이탈이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줘야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아케인으로 가면요, 비싸면 한 300억까지 생각해야겠죠. 아케인 최고의 좋은 무기인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한 300억 생각해야지. 좋은 거 살 생각 있습니다. 아, 난 솔직히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거는 11성이고. 다른 건 없어. 공공방. 공공방은 안 돼. 일단 킵해. 야, 이런 거 재밌진 아이템이네. 30, 36이네. 아까 보정글로 사면 돈 부족하냐고? 그거 사면요? 보조를 못 살 텐데. 나머지를 못 사가지고. 아, 일단은 다른 거부터 보고 오자. 머리 아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아케인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머리어 헬름. 지금 돈으로 안 돼. 돌리고 스타포스 하는 거 어떠냐고? 엠블 돌리고 사는 거 어떠냐고. 램블을 레전으로 어떻게 보내요? 100억 정도 더 있으면은요? 아케인 매물이 있어야 사지. 아케인 매물이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당장 매소로 나온 건 없을 텐데. 왜 아케인 쳤는데 아케인 없어? 아니, 가즈가 뭐 이렇게 많냐? 뭐 죄다 가즈야? 가즈밖에 없냐? 투엔더 소드. 아, 5개의 메모리 있는데요. 아, 이거 좋다. 보복원 00에 위시그 마력 03복까지 깔끔하네. 깔끔해, 아주 깔끔해요. 좋습니다. 야, 233억. 아, 이거 깔끔하다. 260억? 살만하네, 살만해. 살만해. 안 살만해, 안 살만해. 아, 근데 저기 좀 더 깔끔하긴 하지. 추업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는 위시, 그거 뭐야. 달려있어가지고. 공포 달려고 해서. 오호. 재미지군요. 재미져요. 170억. 이거는 왜 170억 주고 들고 갔지? 와, 차라리 이런 거 훨씬 낫다. 148억 주고. 아까 전에, 그래도 35, 20은 좀 그렇긴 하지. 잘 사면은, 잘 사면은, 이 아이템 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시간으로 봐보자. 아니, 잘못 봤나? 시간으로 저거 팔린 거 본 것 같은데? 148억 본 것 같은데? 나도 이건데? 210억 170억. 잘못 봤나? 맞네요. 맞아. 윗잼만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210억에 팔렸네. 울었네요. 울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물은 요거밖에 없어. 제일 깔끔하긴 하네. 265. 아, 소울도 틀려요, 그래?
크리에서 똑같은데? 아예 똑같은데요? 크리크리인데? 똑같은데요? 아닌가? 내가 눈 이상한가? 똑같은데? 오, 이상하네? 오. 아니, 가이시 달라요. 가이시 다르다니까. 어, 근데 이상하네? 이상한 거 알려줄까요? 똑같거든? 이거는, 아, 어디 간지야? 아, 가격으로 다시 봐봐. 이거는 12월 10일이거든요? 아, 맞는 것 같다. 12월 10일. 12월 10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데? 210억이었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210억이거든? 이거는 170억으로 줄어들었네? 어, 아닌데 이상한데? 아닌데 다른 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요거 가이가 파리가잖아. 이건 9잖아. 그지 그지? 다른 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다. 나 헷갈리다, 이제. 가이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지? 다른 아이템인 것 같아, 어. 다른 템인 것 같아. 어. 다른 템인 것 같아. 우리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없어요. 뭐 공격력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둘 다 매지컬 자게 다 똑같아. 위점만 바뀌었는데 가이시 반대로 돼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똑같 이게 뒤로 돼 있으니까 다른 템인 것 같아. 다 똑같이 붙어서 그러나? 잘 모르겠네. 아 그런 건가? 같은 템은 같은 템. 근데 반대로 돼 있어야지 좀 이해하지.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의외로. 어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야. 일단 머리 열림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지.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되는데.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마지노선이. 아, 27%. 자기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 이상하죠? 자기 이상하고. 6개 40에 공유. 요건 어떻습니까? 6에 40에 06초. 23억 3천만원.
요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요 아이템 어떻습니까? 만들라면 못 만들어. 싸긴 싸다고 생각하긴 해야 돼. 06도 있고. 에이디하고 축 다 좋은데 유잔 바르고 이제 띄우는 게 좀 힘드니까. 이럴 거면은 30억짜리를 사야겠지. 가에 나쁘지 않고. 와 이거는 뭐야? 야 이런 거 가성비 개질이네. 와 좋네요. 가성비 질이네. 요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6에 40에 06 추억 붙었고 살게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살만하지. 뭐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걸이 일단 킵. 귀걸이는 저렴한 거 갑시다. 반지도 일단 나중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에겐 이벤트 반지가 있으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좀 생각해볼 만할 것 같고. 망토는 사야 되고 벨트는 사야 되겠네. 그치? 보조가 안 들어와가지고. 4개? 망토 살 거 없고 보조 살 거 없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볼까? 버추스 메달? 버추스 메달 패스. 아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아이고 옵션이 안 터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차라리 살 거면 이게 낫지. 일단은 킵하자. 별로 땡기는 거 없는데. 근데 언제 나올라나. 부츠스 메달 진짜 안 나오는데. 일단 킵. 어떻습니까, 여기요? 메달 킵. 브로드 세이브. 아, 방어구잖아. 아니, 나 왜 안 나와? 제대로 쳤는데? 아 엑솔랩스라고 쳤군요 제가. 아니야 사볼만한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고민도 해볼만해. 굳이 급하게 땡길 필요 있나 싶긴 하네. 세이브 완드. 일단 킵하자. 이거는 좀 기다리면은 해볼만한 것 같아. 급하게 막 사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괜찮아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에디스트 줄까? 10억. 에디스트. 아, 그냥 대강 보는 겁니다. 에디스트 줄까? 10억에? 아니에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에디스트 줄까면 10억 해가지고. 요새 엄청 비싸. 한 11억 할걸? 10억? 11억?
엄청 비싸가지고. 백추. 네개 사야 되죠. 메달 무기, 벨트. 메달 무기, 벨트, 장, 망토까지. 일단, 킵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아 보이는 거 있었습니까? 1번. 1번. 작 다시 해야 되는데 18%의 에디안 줄. 두 번째 이거는 좀 그래. 두 번째 15%의 에디 공십자리. 나는 이게 제일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거 같은데. 아 이거요 이거. 이거였던 것 같아. 이게 더 좋긴 한데 가해도 낮은 것도 있고 이게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지? 제일 무난하지요? 제일 무난한 아이템이고요. 쓰다가 나중에 바꾼다는 생각해야 되는 아이템이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살만해? 18% 5에 61짜리가 뭐야 25억 5천이었고요 26억짜리가 966에 2% 966에 2% 이런거는 차라리 괜찮겠다. 근데 에디 차이도 있고 공격력 차이가 좀 있죠. 똑같아 비슷해. 이것도 쓰다가 바꾸려고 살만한 템이고. 이거 24억 비슷하네. 이건 확실히 추억이 더 좋으니까는. 윗잠이 12편 것도 있고 AD 둘 다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아 둘 중에 사라 그러면은 차라리 위에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째서 쓰다 버린다는 생각 가지면은 다 키워야 되니까. 1.5줄에 12% 5에 40. 기다려보자. 가능성이 보였어. 10일 차이라. 기다려볼까요?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기다려볼 만한 것 같아. 벨트도 그렇고. 가격 좀 나쁘지 않아. 만들라면 못 만들긴 하지. 의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여러분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지. 아 모자 샀어요. 아 이거는요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맞춰놓고 나중에 크게 가는 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한다면은 아 백수도 없는 거 아니면 기형 사지 말자고. 아주 높은 거 기대하시는군요. 백추 넘는 거요.
4에 79짜리구요. 100주 넘는거. 가에 3짜리. 아니 가격이 똑같거든. 근데 이거 살 바에 이거 사는게 낫지 않아요? 기다려. 그럼 일단 기다려봐. 가이시 나머지는 다 낮아가지고 가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게 그나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맞추는 걸로 합시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오늘 산 아이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샀어요. 장갑 40억, 나이트 숄더 19억 5천만원, 신발 25억, 아머 18억 5천만원, 하이 26억 6천만원, 23억 3천만원. 그래서 산게 무엇이냐 보여주도록 하죠. 아,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로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